오늘은 간단하고 맛있는 감자요리 세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6월의 하지감자는 포슬포슬한 붕과 구수한 단맛이 있어 특별한 조리 과정 없이 쪄먹기만 하여도 충분히 맛있죠.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첫 번째는 참을 수 없는 밥도둑 참치 감자조림으로 시작할게요. 주인공 감자 중간 사이즈 3개를 껍질을 벗겨주고요. 반을 가르고 다시 반을 잘라 4등분 후 먹기 적당하게 1.5cm 두께 정도로 편 썰어 공중팬에 바로 담아주세요. 햇냥파 반개도 굵게 채썰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준비하고 시원함과 달큰함 더하는 대파 3분의 2개도 0.5 두께로 어슷하게 채썰어 담아줍니다. 빠질 수 없는 한식의 감초 통마늘 3개는 잘게 다져서 담고 청양고추 1개는 반을 갈라 쫑쫑 썰어 매콤함과 깔끔한 뒷맛을 동시에 챙겨줍니다. 중약불에 팬 올리고 식용유 2스푼 충분히 볶아서 노릇노릇한 색깔을 감자에 입혀줍니다. 색깔이 나면 물 250ml 더하고 양념은 고추장 크기의 1스푼 진간장 1스푼 멸치액젓 1스푼 그런데 진간장만 넣어도 되는데 멸치액젓을 왜 넣을까요? 콩의 감칠맛과 바다의 감칠맛이 만나면 맛이 더 풍성해진답니다. 물엿 2스푼 후추 약간 고춧가루 1스푼 넣고 고추장과 양념들을 잘 풀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썰어놓은 부재료 넣고 부족한 단백질과 감칠맛을 10배 상승시켜줄 캔참치 85g 2개를 국물째 모두 넣어주세요. 양념이 배이도록 골고루 섞어준 후 뚜껑 덮고 약불에서 5분 익혀줍니다. 뚜껑 열고 감자가 푹 익었으면 불을 꺼주세요. 접시에 담아 고소한 마무리 통깨 약간 감자의 구수함과 파근파근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요. 짭조름한 단짠의 양념과 참치가 어우러져 밥에 올려 비벼 먹으면 집나간 입맛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 감자 오믈렛. 감자 2개는 4등분 후 0.5 두께로 편 썰어주세요. 팬에 담고 오믈렛에 촉촉함을 더해줄 햇냥파 1개를 반에 갈라 살짝 굵게 채썰어 담고 볶아지면서 고소한 기름맛과 고기맛을 내줄 베이컨 4줄은 0.5 두께로 썰어 팬에 담아줍니다. 완전식품 계란내기를 풀어서 부족한 영양분을 한가득 채워주고요. 팬에 중약불에 올리고 올리브유 100ml를 준비해서 부어주세요. 양파, 베이컨, 감자가 숨이 죽고 맛있는 갈색이 돌 때까지 계속 볶아주세요.
베이컨이 쪼그라들고 진한 색깔이 나면 기름을 빼서 계란물에 담아줍니다. 밑간으로 소금 3꼬집, 후추 약간 넣고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듯 섞어주고요. 뚜껑 덮어 15분 뜸 들여줍니다. 뜸은 굳이 왜 들여야 할까요? 뜸을 들여서 간도 그루베이게 하고 감자의 열로 계란을 천천히 익혀주기 위함이고요. 급하신 분들은 바로 조리해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팬에 남은 올리브유는 적당히 남기고 덜어내주세요. 중약불에 팬을 달궈주고 감자와 계란을 부어줍니다. 팬은 작은 것으로 해야 도톰하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큰 팬으로 하게 되면 감자 계란전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뚜껑 덮어 약불로 줄이고 3분 정도 익혀주고 시간되면 뚜껑 열고 팬보다 큰 접시로 덮어서 오믈렛을 뒤집어 꺼내주세요. 남은 올리브유 조금 넣고 반대쪽도 익혀줍니다. 색깔이 살짝 많이 났고요. 여러분들은 팬을 많이 달구지 말고 천천히 익히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다시 뚜껑 덮고 약불로 3분 익혀준 후 꺼내면 완성입니다. 감자, 베이컨, 양파, 계란의 조합은 환상적이고요. 베이컨의 고소함과 양파의 달큰함, 든든하게 받쳐주는 감자와 계란으로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행복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감자 샐러드. 감자 새알은 빨리 익을 수 있도록 반을 잘라주세요. 2리터의 물에 천일염 한 스푼 넣고 준비한 감자를 넣어줍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15분 정도 익혀주세요. 감자가 익는 사이에 샐러드를 풍성하게 해줄 오이 한 개를 0.3cm 두께 정도로 동그랗게 슬라이스해서 그릇에 담아줍니다. 또 등장한 단골손님 흰양파 반개를 얇게 채려쳐서 담고 당근 3분의 1개는 0.2cm 두께 정도로 편 썰고 정리해서 0.5 두께로 버스타게 썰어주세요. 소금 4꼬집을 더하고 골고루 버무려 30분 절여줍니다. 뜨거운 감자는 한김 식혀주세요. 끓는 물에 계란 2개를 넣고 12분 익혀서 완숙으로 준비합니다. 감자는 따뜻할 때 껍질을 벗겨주고 볼에 담아 감자의 입자가 살아있게 으깨주고요. 김맛살 90g 한 팩을 0.6 곱하기 0.6cm 작은 주사위 크기로 썰어서 감자와 같이 담아줍니다. 계란은 찬물에 담가 식혀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요. 곱게 으깨지 않고 씹는 식감이 살아있게 설렁설렁 으깨서 준비해주세요. 절인 야채는 물기를 꽉 짜서
꼬들꼬들하게 만들어 같이 담고 양념은 톡 쏘는 연겨자 반스푼 소금 2꼬집 고소한 마요네즈 크게 4스푼 상큼하게 식초 2스푼 후추 약간 넣고 골고루 버무려 마요네즈가 감자 사이사이 들어가서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줍니다. 감자와 마요네즈가 만나서 고소함이 쏟아지고요. 중간중간 씹히는 야채들은 자신의 존재를 아삭하게 뽐내고 먹을수록 건강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맛있는 감자 요리 3가지 꼭 만들어보세요.